자, 모든 것이 시작된 곳 여기로 합시다. 이동합니다. 이제 갑니다. 여기 예전에 왔던 적이 있죠, 그죠? 그래도 야옹이하고 멍멍이 넘네. 여러분 잠시만요. 당연히 싸우지 씨발 이까지 왔는데. Every slight, every injustice, and every choice reveals our sin. John was wrong. Your sin is not wrath. You'd rather watch the world suffer and burn than swallow your pride. And the Lamb broke the sixth seal, and lo, there was a great earthquake. And the sun became black, and the moon turned to blood. Your friends now see the truth. Eden's gate into their hearts. They will die for me. Ah, 지랄씨. 아유, 씨발 마력 없이 아무것도 못하는 새끼가.
왠지 빡신데? 많이 빡신데요? 골 때리네. 이게 바로 친구의 힘이야? 우정의 힘. 원피스란 이런 것. 제롬 목사 이 새끼. 왜 개판이야? 이게 지금 적이 살리면 적편이 되고 제가 살리면 제 편이 돼요.
펄크네. 죽여! 죽이란 말이야. 빨리 죽여! 이걸 안 죽여 그냥 가만히 두면 또 깽판칠 거 아니야. 죽이라고 그냥. 체포하지 말고 죽이라고. Thunderings, lightnings, and an earthquake. Joseph Seed, you're under arrest. And I heard a great voice from the temple say to the angels, go your ways and pour from the vials the wrath of God upon the earth. So, 뭔데요? 저 핵이에요? Oh my god. 죽여야지. 이동하지 않고 죽이란 말이야. 이 씨발아,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야. 핵 또 터졌다, 야. 사이비 종교 핵 터진 건 무슨 상관인데?
You know what this means? It means the politicians have been silent. It means the corporations have been erased. It means the world has been cleansed by God's righteous fire. 아인슈타인의 불이다 십세야. Most of all, it means I was right. 아 오펜하이머 그래 오펜하이머가 낫겠다 맞겠네요. 아인슈타인보다는. The world as we know it is over. I waited so long. I waited so long for the prophecy that God whispered in my ear to be fulfilled. I prepared my family for this moment. And you took them from me. I should kill you for what you've done. But you're all I have left now. You're my family. And when the world is ready to be born anew, we will step into the light. I am your father. And you are my child. And together we will march to Eden's gate. $20,000 추가 이기다니. 결국 오늘 엔딩을 봤네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왜 갑자기 마지막에 이제 핵이 터지는지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적어도 내가 보기엔 그랬어요. 내가 대사를 대충 넘기긴 하지만은 만약에 핵 터진다 그런 얘기가 있었으면 내가 그걸 기억을 했을 거란 말이야. 근데 없어요. 그냥 내 생각이 나쁘진 않네요. 그 2002가 이겼기 때문에 그게 좀 기분이 더럽긴 한데 그래도 나쁘진 않네. 엔딩으로서 어차피 엔딩이라는 건 게임이 끝나는 시점인 거고 뭐 내가 프로그래머인 것도 아니고 그냥 짜놓은 게임을 하는 건데 재밌지 뭐. 조금 찜찜하긴 한데 그래도 괜찮네요. 신선하네. 예, 여러분 그 영화 보면서 소우 같은 거 보시면서 씨발 중간에 마지막에 바닥에 누워 있는 그 새끼 일날 때 씨발 이거 이 반전이네 이질 하면서 설마 이 정도 핵 터지는 반전 정도를 감당을 못 하실 분들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냥 그렇네. 아니 스토리는 중요하지 않죠. 스토리라는 거는 어차피 그냥 작가들이 짜는 거고 나는 게임에서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나는 게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거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예를 들면 내가 총을 쏘거나 게임 안에서 그죠? 아니면 어디를 탐험하거나 아니면 어디를 다니거나 빠따를 휘두르거나 아니면은 이제 보스들 조세다가 이제 총을 쏘거나 그런 것들이 난 재밌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스토리 자체가 게임의 전부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스토리가 차지하는 거는 저는 게임에서 2할에서 3할 정도라고 생각하죠. 나머지는 게임 안에서 우리가 하는 것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쁘지 않았는데,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엔딩은 아닙니다. 사람들은 권선징악 그런 거 좋아하잖아, 그죠? 진보적이고 특이하고 그리고 개인적이고 그런 거, 그런 사람들이라고 스스로 딸딸이 치면서 살지만, 근데 결국에는 사람들은 나쁜 놈이 벌받고 착한 놈이 이제 칭찬받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지. 적어도 이제 그렇게 되진 않더라도 적어도 핵 처맞길 바라진 않을 텐데, 핵을 쳐때렸으니까 아마 사람들 별로 좋아하지 않겠다 싶긴 하네. 나는 그냥 그저 그렇습니다. 저는 스토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파크라이 4도 좀 그런 감이 있었어요. 파크라이 4도 사실 두고 보면은 페이건민이 제일 정상적인 인간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엔딩을 봐도 좀 찜찜한 게 있긴 했었는데, 저는 사실 그거 둘 다 뭐 그냥 그저 그랬었습니다. 늘 말씀드린 것처럼 스토리는 저한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게임 안에서는요, 어려운 난이도를 할 때 제가 못하는 것도 있겠지만요, 초반 난이도가 엄청 어렵습니다. 특히 이제 초반에 시 오프닝 그 차 타고 달리는 구간이 나는 좀 많이 어려웠어.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나중에 이제 무기에 갖춰지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처음에 오프닝에서는 무기를 내가 고를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좀 그래요. 다른 분들도 그렇게 느끼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거기서 1시간 40분 걸렸거든? 그런 거 말고는 그냥 재밌게 하실 수 있는 게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다만 이제 뷰포인트 시스템을 없애버렸습니다. 뷰포인트 없애버리면서 우리가 직접 탐험을 하고 다니거나 뭐 주변에 단서를 얻거나 그렇게 해서 거점들을 찾아다녀야 되는데, 그게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어요. 뷰포인트가 없으니까 이제 탑 같은데 괜히 펄치 탄다고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죠. 그건 되게 좋은 점인데, 근데 뷰포인트가 없어지면서 어디에 거점이 있고 어디에 거점이 없는지를 우리가 잘 몰라. 모르겠어. 난 잘 모르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에 요 엔딩 보기 전에 있잖아요. 메인 퀘스트 하기 전에 그 사이드 퀘스트 한다고 돌아다녔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결국에는 만화책 그걸 다 못 찾았단 말이지. 왜 못 찾았냐 하면은 그게 지도에 표시가 안 되는 것 같아. 지도에 원래 표시가 돼야 되는 것 같은데 안 밝혀진 지역이 있어서 그런지 아니면 뭐 다른 이유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 안 돼요. 그래서 직접 찾아다니려고 좀 노력을 해봤는데, 그것도 파크라이 5가 맵이 좀 넓나, 그죠? 헬기를 타고 다니면은 아래쪽 지역이 밝히는 걸로 안 나와. 그러니까 무조건 땅으로 걸어다녀야지 밝혀지는 걸로 나오는데, 사실 걸어다니는 거는 이 게임에서 좀 많이 그렇거든요. 공중 침투 그런 걸로 날아다니면서, 윙슈트로 날아다니면서 이제 아래쪽 보이는 것들이 다 밝혀지는 거면 되게 좋을 텐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땅으로 하나하나 밝혀야지 지도에다가 또 밝게 밝혀지는 거니까 좀 막막했었습니다. 엔딩 보고 나면 또 바뀔지도 모르겠네요. 아마 계속 이어서 할 수 있을 테니까. 그 말고는 저는 그럭저럭 재밌게 했어요. 저는 재밌게 했었습니다. 되게 재밌게 했어요. 뭐 파크라이 시리즈는 저는 항상 재밌게 하고,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인 스토리보다요, 여러분은 파크라이 하시면서 안쪽에 게임 안에 사이드 퀘스트 같은 거나 아니면 숨겨져 있는 그런 것들을 찾아보시면, 제작진이 일부러 이제 그런 데다가 재밌는 걸 많이 숨겨놨기 때문에 아마 재밌게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메인 스토리는 뭐 그냥 메인 스토리인 거죠. 그냥 사람들한테 예를 들면 세계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게임 캐릭터로 던져 놓는다 라고 한다 그러면 사실 그거는 게임이 아니죠. 왜냐하면 어쨌건 큰 줄기가 있어야 사람들이 그걸 따라가면서 자기가 할 걸 하는 거야. 파크라이도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메인 스토리가 어쨌건 간에 어쨌건 게임 안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난 재밌었기 때문에 난 재밌게 했어요. 근데 물론 3나 4만큼 또 재밌진 않네요. 4가 난 4가 이제 파크라이 시리즈 중에는 가장 처음 해봤던 시리즈였는데,
4를 할 때 처음 느꼈던 재미만큼 재밌진 않지만 그래도 난 재미없거나 그런 시리즈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 그리고 좀 사이비 새끼들이 이번에 적이잖아. 그것 때문에 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나와.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그게 뭐 신천지 교회 다니는 분들은 아마 재밌게 느껴지고 이제 우리 그 뭐 이만이 보고 뭐라 그러지? 아무튼 뭐 우리 뭐뭐다 우리 교주님이다 막 그렇게 생각했지만은 근데 저는 신천지 교인이 아니라서 씨발 족같았거든요. 그것도 그것도 이제 염두에 두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하는 내내 계속 볼 겁니다. 종교적인 그런 것들은. 그리고 보스전 있죠. 보스 각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다니고 할 때 게이지가 하나씩 찰 때마다 레지스탕스 게이지가 하나씩 찰 때마다 그거 하거든요. 그 납치 이벤트가 터지는데 그 납치 이벤트가 되게 짜증나요. 되게 짜증납니다. 게임 운운도 많이 끊기고요. 아무튼 좀 그렇습니다. 일부러 보스를 만나게 해주려고 예를 들면 보스가 이제 성 안에 틀어박혀 있다가 총 한 방 빵 머리에 맞고 죽으면 허무하니까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온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은 파크라이5의 적은 종교 집단이다 라는 거를 부각시키려고 일부러 계속 그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한데 그게 좀 짜증나요. 하다보면 저는 그 여자다우는 그 계곡을 제일 먼저 갔는데 헨베인강이었나? 거기를 제일 먼저 갔는데 게임이 그 지역을 한 3분의 2 정도 정리하고 나서서야 이제 대충 그 시스템이 뭐 어떻게 되는 건지를 알겠더라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좀 많이 짜증나실 겁니다. 아 그 다음에 난 되게 기억이 나왔던 게 그 클러치 닉슨이라는 스턴트맨 따라가는 퀘스트들이 이제 맵에 몇 개 있습니다. 6-7개인가 있을 거예요. 오 재밌습니다. 그 퀘스트 자체는 이제 일종의 레이싱인데 퀘스트 자체가 아주 재밌다기보다는 퀘스트에 나오는 말이 되게 재밌습니다. 되게 꿀인데 멋있어요. 아마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실 겁니다. 요 게임은 파크라이5는요 저는 박정현씨가 저한테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그리고 엑스박스 패드로 했는데 엑스박스 패드는 룩시님이 저한테 선물해주셨고요. 방송하고 있는 마이크는 우리 여자친구가 저한테 선물해줬네. 다 선물 받은 거네. 요거 다 끝나면은 방송 종료할게요. 근데 이름에 중국인들 이름이 왜 이렇게 많니? 파크라이5에 중국 놈들이 만들었나? 네, 들어가세요. 다 중국인 이름인데? 이벤트 다 러시아네.
잠깐 그 현주야 팀이었나? 길구만. 여주 잠시만요. 자리 좀 비울게요.
heaven, but you can't find the proof. Let the water wash away your sins. And you can see your brothers marching, but you can't speak your truth. Let the water wash away your sins. Oh, if your mother was a screamer and your father ruled with fists. Let the water wash away your sins. And if you're thinking about the highway and you're looking at your wrists.
길군요. 엄청 기네. 오, 온리 유 플래터즈. 새 게임 플러스 모드가 배경화면 저 왜 저래? 어디죠?
나머지 남아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죠? 미션 완료. 아, 저거는 그거겠구나. 성부를 처치해서 호프 카운티 전역을 해방시켰습니다. 배경 봐라, 배경. 챌린지도 다 물론 남아 있고요. 파크라이 5 라이브 이벤트 시즌이 끝났습니다. 일단 이걸로 그래서 끝은 끝인데 퀘스트 3개가 남아있어요 아직. 그죠? 여튼 할 것들은 좀 더 남아 있습니다. 아직 남아 있어요. 아직 왜? 왜 심심해? 이건 왜 발견이 안 될까? 자, 여기까지 하죠. 이건 뭐죠? 조기화 시키는 건가? 자, 엔딩 봤습니다. 엔딩 이후의 플레이는 다음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방송은 유튜브에 달마시안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